네,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주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. 7시 31분 네, 청량리에서 동해까지 가는 태백선 열차를 타러 왔어요. 지금 맨 뒤로 가는 이유는 1호차 오 1호 옛날에 그거네요. 이거 그 특수전용 그 무궁화차네. 오, 나 자리 잘 골랐다. 지금 이제 이 열차 탄 이유는 단종의 장릉이 있는 영월을 가기 위해서 그 영월가는 이 열차를 탔는데요. 요즘은 태백선이 동해까지밖에 안 가죠. 오늘 좀 내가 오늘 무리를 해가지고 7시 35분 5편 중에 첫 차를 타는데 네,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입석은 안 닿냐니까 좌석은 들어갈 거고요. 그러면 네, 일단은 차를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. 다 왔네요? 슬슬 나가볼까? 네! 여러분! 지금 나는 네! 여기가 영월역사예요. 네, 영월역사 이렇게 생겼어요. 기와집이야. 대단하죠? 그 사람도 꽤 내렸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영월 관광 안내도가 있어요.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일단은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장릉을 가기 위해 왔죠. 예, 네. 장릉이 근데 앞에 라디오스타 박물관 있고요. 영화 라디오스타 찍었었죠? 아, 장릉 뭐 별로 안 많아요? 뭐 그럼 여기서 이제 거리 한번 재가지고 버스가 지금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길부터 건널게요. 나 아침 안 먹었거든? 여기가 열차 한번 놓치면 3시간에 한 번이에요. 그래서 이따가 네 어떻게 할지는 좀 아 여기 편의점 있는데 일단 아 편의점은 이따가 그 돌아오는 길에 가도록 할게요. 버스 시간대 안 맞아서 지금 그냥 영월역에서 그냥 여기서 지금 걷고 있어요. 그래도 다행히 걷는 길은 잘 돼 있어요. 왜냐면 그 자동차 전용도로 저기 북쪽에 있거든. 그래서 여기는 다 그 역부터 그냥 읍까지 되게 걷는 길 잘 돼 있고 와 여러분 지금 이게 한강에 이 남한강이 영월에서 동강이랑 서강으로 갈라지거든요.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동강이에요. 이제 동강은 되게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 좀 안 좋은 뉴스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어쨌든 자 반대편도 한번 보여줄까요? 야, 날씨가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 안 오네요? 다행이긴 한데 네 영월은 그 유명한 영화 라디오스타를 찍었던 그 지역이죠.
그래서 여기에 그 레디오 스타 박물관이 있네요. 지금 운영하겠지? 지금 10시 넘었는데?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저기 청소하고 계시네. 네, 여기가 KBS 영월인가 보네. 그래서 영월에서 뭐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, 아마 이제 영월 KBS는 이제 영월 지역에 방송을 전파하는 역할? 아마 그 정도 담당할 거예요.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와, 여기 라디오 역사 영토. 이 1894년 니콜라 테슬라가 무선 통신을 한 걸로 시작을 해서 이 라디오의 역사가 나오죠. 그래서 2001년에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팟캐스트가 등장하고,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한이 시대의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. 그리고 디지털 전환. 그래서 나도 뭐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. 여기 보이는 수장고. 와. 옛날에 우리나라 라디오가 기술의 상징, 금성. GS그룹이죠. 네. LG전자. 기술의 상징, 금성. SBS가 이 로고 모양으로 라디오를 만든 적이 있네요. 이때는 TV 채널 6번 열심히 홍보하던 시기였지. SBS는요, 사실 이게 민영 채널이라 그래요. 자, 이 라디오 중요. 와, 이거는 네,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안 올릴게요. 네트워크에서 매스 미디어, 그래서 휴대용 라디오 이렇게 컸대요, 옛날에는. 그리고 내선하는 라디오. 그래서 이 들고 다니는 라디오가 있었죠. 요즘은 이제 디지털 라디오, 핸드폰이 이제 라디오 역할을 할수 있지.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내 방송을 뭐 폰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모바일 라디오죠. 네. 와, 옛날에는 라디오가 저렇게 컸었어.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거 이제 카세트 테이프 같이 재생을 하면서 그렇게 라디오 기능을 겸했죠. 여러분들 그 카오디오 있잖아요. 그 자동차에 있는 그 오디오, 그 라디오. 그래서 요즘도 테이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, 요즘은 테이프 거의 안 쓰죠. 내 최근에 방 정리할 때 보니까 그 GOD 테이프 하나 있던데. 그거 어떻게 MP3로 변환 안 되나? 자, 이게 바로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 만들었던 그 라디오라 그래요. 1929년에. 1929년이면 아마 에디슨이 좀 약간 말년지 시절에 만들었던 그 라디오겠죠? 에디슨이 진짜 별의별 거 많이 만들었었지. 그리고 진짜 무슨 라디오가 약간 가방 같아요. 여기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고요. 그리고 모토로라가 예전에 저렇게 크게 만들었네. 진짜 그냥 들어본 브랜드들 진짜 다 나온다. 그리고 이제 필립스도 있고, 그리고 그 다음에 필립스 브랜드, 지금도 필립스 브랜드는 꽤 유명하지. 그 다음에 또 들어본 브랜드가 어딨냐? 오, 이거 약간 진공광 같은 거 아닌가요? 옛날에 이제 전자부품, 컴퓨터도 막 진공관으로 만들고 그랬을 때는 그 제품 크기가 엄청 컸대요. 그리고 이제 유명한 DJ들 나오고 있어요. 이제 여러분들 그 지금은 라디오 시대 그 싱글벙글 쇼 맞아? 그 강석 씨, 김혜영 씨.
그 강석 씨. 지금은 아마 하차 한 걸로 알고 있는데. 아니면 말고요. 강석 씨 있고, 그 이제 가수 김현철 씨. 가수 김현철 씨, 그리고 이제 코미디언 변기수 씨. 박철 씨. 박철 씨가 있고, 그 다음에, 아, 박수현 씨. 맞아, 박수현 씨 이뻤어. 그 호기심 천국 MC 할 때. 호기심 천국, 알죠, 여러분들? 나만 아나? 뭐냐, 박수현 씨 이뻤는데, 지금은 결혼하셨나? 자, 그리고, 네, 박경림 씨. 박경림 씨는, 네, 지금도 라디오 활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죠. 그 다음 이제 레전드지 컬투쇼. 2시 탈출 컬투쇼 지금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현우씨 그리고 김창열씨. 자 이제 여기 그 유명한 영화죠. 영화를 이제 영화의 그 고장으로 만들어준 그 유명한 라디오 스타. 이때 이제 박정훈 씨가 그 무명 가수 그 최곤 연기를 해가지고 그 비와 당신 그 유명한 비와 당신을 불렀죠. 그래서 박정훈 씨랑 그 안성기 씨가 두 분이 주연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감독이 이준익 씨였다 그래요. 이준익 감독. 자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락밴드 노브레인이 이제 이 라디오 스타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에서 써먹었죠. 넌 내게 반했어 그 펌프에도 있었잖아. 지금은 없어요. 그래서 야 그때 맞아 그 맞아 그 여자 PD분 그 이뻤는데 맞아 이분이었죠? 그 여자 PD 맡았던 분? 여기 좀 성과 센 PD 그렇고 그래서 덕분에 라디오스타 박물관이 이렇게 생겼다. 그러면 네 영화 라디오스타 장면이 나오죠? 야 진짜 이 진공관 레전드 전자 역사의 레전드죠 진공관은. 그리고 성당형 라디오 요 옆에 영월성당 있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와 옛날 라디오가 그냥 예술품이었네. 자 명대사 명장면 투표하기. 그 명대사 명장면? 나는 그 한번 이거 해볼까? 이거 노브레인 데뷔. 아 영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? 투표 결과 아 7%밖에 안되네. 역시 내가 특이하구나. 와 여기 카세트 1818점에 이제 영화 마야전자 대표님이 기증을 하셨대요. 근데 이분 지금 잘 계시려나? 그 딱 코로나 전에 폐업하신 것 같은데. 그리고 여기도 이제 카세트 기증하셨고 여기 라디오 스타 뮤지엄 이렇게 쓰여 있고 여기 들어가면 와, 뭐 이렇게 엽서도 쓰는 사람들 있네요. 옛날에는 그 라디오 그 방송국에 그 엽서 보내가지고 그거 했었죠. 아 여기서 그 카세트 꺼내가지고 여기서 넣고 들어볼 수 있다고. 그래서 이제 뭐냐 자주 그 손 닦는 도구가 곳곳에 있네요. 뭐 추억의 카세트 테이프들.
야, 방송 장비 쩌네요. 여기 방송 장비들 그 촬영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, 키보드는 내가 더 좋고. 지금 이거 탔나요? 이거 오디오 믹서. 이거 오디오 믹서 개인적으로 탐나고요. 그 방송 장비 오디오 믹서 개인적으로 탐나고. 그리고 와, 여기도 이제 모니터 있고, 여기 모니터에서 이제 사연 여기 올라오는 거 읽고, 이제 와, 마이크. 와, 마이크 이거 진짜 탐난다. 야, 나 방송 장비 최근에 업그레이드 했는데, 아 물론 이거 컴퓨터는 방송 송출용은 아니겠죠? 저기서 조정을 하겠지? 여기는?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공식 방송 같은 약간 그런 스튜디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와, 나 여기서 켜고 방송하면 안 되니? 진짜 이런 자리면요, 나 여기서 방송할 만 나겠는데? 와, 나도 그냥 그 박중훈 씨처럼 그냥 영월에 눌러 앉아서 방송할까요? 서울보다 집값 쌀 거 아니야? 아, 근데 집 살 돈이었구나. 그냥 에이, 강원도 공기도 깨끗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서울만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동네고. 집 살 돈 정도만 있으면 그냥 아예 그냥 조용한 데 그냥 집 사가지고 그냥 거기서 방송하고 농사 지어서 뭐 그냥 최소한의 야채 정도만 해서 먹고. 글쎄요, 그 귀농 방송하면 잘 되려나? 근데 방송 소재가 별로 없으려나? 뭐 어쨌든 나는 농사랑은 별로 안 어울리거든. 그냥 패스할게요. 와,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.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 공감과 이론을 나눌 수 있는 감수성의 장난감. 그래서 아, 여기서 이거 체험을 해볼 수 있구나. 방이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가 있네요. 이제 컴퓨터 사양이나 한번 보자. 컴퓨터를 한번 구경해보자. 바탕 화면에 레이디오 스타를 실행한다. 뭐 녹음 버튼으로 녹음 시작한다. 효과음 넣는다. 알맞은 위치를 옮긴다. 목소리 효과를 편집해봅니다. 내보내기로 소리 저장. 녹음 체험하는 거네요. 뭐 그렇다고. 와, 이거 케이스 이쁘다. 어쨌든 뭐 그렇다고요. 이쁘다고. 마이크는 솔직히 부럽다. 물론 이제 여기 CPU는 아마 시스템은 내게 훨씬 좋을 거예요. 한번 한번 이거 보면, 오, 야, i5-1400이면 그래도 최신 시스템이네. 야, i5-1400이면 그래도 인텔 직전 세대잖아, 10세대. 와, 아, 근데 램이 8기가밖에 안 되네요. 램이 8기가, 아, 내장 그래픽. 애도를, CPU만 좋네요. 아, 만사백. 네, 영월에 와가지고 첫 번째 구경한 것이 바로 이 라디오스타 박물관인데요. 생각보다 되게 아담해요. 놀라웠던 거는 그 라디오 녹음 체험하는 그 컴퓨터 CPU만 좋았다. 마스크 딴 거 좀 바꿨을까? 지금 내가 다른 걸 안 갖고 온 것 같긴 한데. 마스크 이거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 계속 마스크 그 안경이 김새도 어쩔 수 없어요. 어쨌든 지금 생각보다 영월이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. 라디오스타 박물관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,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봐요.